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아니면 성문 어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 7장에 넘어오면서 달라졌어요. 이제는 성전문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저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무작위로 설교했다가 이제는 교회 안에 출입하고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요새로 말하면 성도를 상대로 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본문의 메시지가 유다 종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종교적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경우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했지만 이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의 말씀을 귀 넘어 듣거나 흘려 듣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앞장 6장 14절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배역하고 잘못되고 있는데도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평안하다, 평강하다,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하라고, 이런 얘기를 듣기 좋은 얘기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한없이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안일무사주의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또 각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짜 거짓 평안을 빌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만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자비와 너그러움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귀에 듣기에 거슬리는 말들 여기에는 상당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보면 이런 현상은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이제 때가 이르면 말세는 사람들이 옳은 소리 듣기를 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리를 듣는데 자기들의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서 듣기 좋은 소리, 부드러운 소리 이런 것만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예레미야는 몹시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본문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인하여 믿지 말라, 그러면서 거짓말을 듣지 말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3절에서 무엇보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산다는 겁니다. 5절에서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정의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첫째, 진정한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산 예배,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종교시설에 불과하며 결코 성전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이 모여 초월하여 하늘에 계시며 영적으로 자유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올바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탈피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 묵상하면서 일부 예배 참여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고민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가 드리는 찬송 속에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져 있을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찬송 자체가 귀찮은 그런 순서였으니까요. 찬양 부르는 그 시간 자체가 지루하고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시간을 기피하고 그러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진정 우리가 드리는 찬송, 회중 찬송에서 여러분은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예배 형식에 따라 불려지는 두 번의 찬송가, 그리고 2부 3부 때는 자이노스 찬양단이 나와서 힘있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찬양, 그것도 예배 전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허겁지겁 와서 회중 찬송 두 곡 부르고 주기도문 송 한 번 하고 가는데 과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민해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 찬송 속에 우리의 진정성은 결여됐다고 난 판단이 된 겁니다. 가만히 살펴본 즉 그래도 가장 찬송을 우리가 은혜스럽게 부르는 순간이 있다면 금요 기도했답니다. 오늘 뉴스 시간에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실제 지난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던 장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을 거의 메웠다고 생각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하며 그 찬양에 사무쳐서 찬송 가사를 음미하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쏟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이 열정적인 찬양과 감동적인 노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찬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형식에 따라 불려지는 찬송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진정성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성전의 모든 제사행위에 대한 그들만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성 없이 종교적 의식과 외형을 의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형식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성전 자체를 거룩히 여기고 제사 자체는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신앙의 독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들은 이방인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독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자랑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니,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된다면 이 자리가 무슨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무의미한 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그들은 도적대요 도적의 구렬에 불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회개하는 심령과 감사하는 심령이 있어야 할 텐데 그곳에는 도둑, 살인자, 간음자들, 우상 숭배자들만 득실거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 심령 속에 악한 것들로 꽉 차서 여기 사악한 것들이 득실거리면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시장바닥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가축을 몰아내시며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라면서 호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고 경건된 심령이어야 되는데 이곳에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더러운 것들이 득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인들은 외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종교적이나 윤리적인 책임을 무시한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 반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적인 성전 예배는 무익하고 오히려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조상 때부터 오래 믿은 것 자랑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은 속상해서 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악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역적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현대적 표현이라면 목사나 장로, 권사의 말을 듣지 말고 믿지 말라는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사실인가요?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의 모범이 돼서 그들을 견인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얼마나 배역하고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호와의 전으로 인하여 구원 얻으리라. 제사장 선지자들이 사전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허황된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략 이 시점에서 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말씀과 성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정신이 없이 너희는 성전마당만 밟지 말아라. 너희의 행위는 성전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출입하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악행을 그치고 공의를 구하며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며 변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굉장히 고가의 물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드렸지만 십일조는 드렸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옳은 것을 쫓는 마음을 말하는데, 뭔가 선을 추구하고 옳게 살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사랑과 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으며 형제 우애와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위, 그리고 신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곳에 섰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갖고 설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 앉아있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형식적인 예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올바른 길과 신실한 행위 속에 하나님의 참 생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5절로 6절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삶이요 약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참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3절과 7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이른 제도나 화려한 건물이나 멋있는 의복 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손과 발의 신실하고 바른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예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를 찬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산 제물이 될 수 있고 산 제사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요구를 얼마든지 우리는 들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웃사랑은 소극적으로는 불의를 행하거나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신앙적 삶에 참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성도다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또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거짓된 세상에 위선과 가식이 팽배한 이 세상에 요즘 보십시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고 야단이에요. 정말 딱한 일입니다. 얼마나 이 거짓 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몇 가정하고 제주도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 임원들이, 연합 청년 임원들이 제주도를 들어오는데 서로 날짜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나오기도 전에 목요일 날 청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제 들으니까. 참 곤란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은 아, 뭐 목사님 안 나오셔도 그냥 거기서 같이 머무르면 된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안 나가시는 거 보니까 우리 밥 사주려고 안 가시나 보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어제 들었어요. 나는 잘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함께 지내는 거 행복해요. 그런데 나와 동행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호텔을 얻을까 하다가 거기에 우리 선교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켄싱턴 리조트를 한 채를 얻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나와서 거기서 1박하고 금요일 아침에 돌아오게 됐는데 35평짜리 3베드룸을 얻었습니다. 몇 명이냐고 묻길래 그 몇인 명이냐니까 6명이 정원이래요. 그래서 형 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여보 8명이라고 그러라고 8명. 아, 이 사람아, 체크인할 때만 6명이 가서 보였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뭉쳐다니면 8명이 가는지 10명이 가는지 그 콘도는 알지도 못해. 괜찮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짓말 시키면 되겠냐고. 거기서 천사의 소리로 들렸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누구보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산다는 목사도 돈 몇만 원 때문에 추가 요금 부담하기 싫어서 거짓으로 위선으로 속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과연 이 시대에 정직한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임기응변하고 위기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늘어놓으면서 감언이설을 하는 이런 우리들은 아닐런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참 멍청해요. 뭐 부부간에 있었던 얘기 안 하면 어때요? 그 속보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결점, 자기 속된 모습을 보이는 그 멍청한 목사. 그러나 그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되고 욕됐던 거 회개하는 게 정직한 것이지. 이 사악한 것들이 속에 득실득실거리고 있는데도 아닌 척 깜쪽같이 속이려고 하는 이 비겁한 행위, 이것은 착함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만무하다 보니까 이 사회, 이 민족, 이 세상이
거짓 투성입니다. 위선 투성이고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되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온 주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야고보서 2장 16절에 다 함께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입만 무성한 말로만 먹어라 덮어라 백날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먹을 거 넣어주고 따뜻하고 덮어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런 위선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아주 말로, 말은 청산유수로 자라는 위선자가 나와서 지금 득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 사람들 그리고 현대 교인들 보면 입만 무성해요. 입만 무성해, 말만 풍성해요. 말만 청산유수로 잘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그분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입만 무성했어요. 이 입이 아니라 이파리만 무성했어요.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 왜 이 사회가 불의, 부정, 부패로 판을 치느냐?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적어도 이 나라 인구의 20%, 25%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옳은 열매를 맺는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백성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3%의 염분이 바닷물에 썩는 걸 막듯이 진실로 우리의 사명이 빛의 열매를 바람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하고 오늘 여기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의 세대가 앞장설 때 이 백성을 바꿀 수 있고 나라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지만은 예배 후에 열매가 없다면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결단했다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게 산제사, 산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관전도 관망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 와서 찬양하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라우닝은 말했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같이 한다고요. 예배는 우리들끼리 재주 부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임만웰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 될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글쎄요, 내일 본문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내일부터 청년들 일주일 동안 청년연합특별새벽기도회를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새벽을 깨워서 우리 교회 회복을 추구하는 그리고 회복을 외치는 우리 명성교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라. 그 말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월터 윙크는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대상은 어떤 인간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도 아니고 또 우리 자신도 아니고 오로지 이 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더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 따로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이 따로 이게 아니라 예배가 곧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